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딱 지금 10시니까 1분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OT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T는 학교 지금 온라인 계약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수행 집필 비율을 다시 알려드리고, 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영어 관련 행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행 집필 비율이 작년 1학년 때와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행 집필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선 저희가 행사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온라인 계약 때는 진도를 뺄 수밖에 없고 오프라인 계약 이후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계약 이후에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계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돼서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고, 1학기에는 수행평가를 딱한 개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행평가를 한 개만 실시할 예정이고, 중간과 기말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수행평가는 한 개는 아직 오프라인 계약 이후 상황이 언제를 계약할지 몰라서 영역은 정해지지가 않았고, 비율만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율은 대략 2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비율은 20%이고 나머지를 80%가 지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비율 지금 말하고 있는데, 비율은. 아, 네. 아,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비율은 그러면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내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말씀 말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20% 생각하시고 나머지를 지필로 생각하신다 하셔서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지필의 비중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어원의 특기 사항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말하고 합니다. 저희 2학년은 영어원이 1학기 네이밍이고, 다시 2학기에는 영어2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학기에는 영어원이고, 2학기에는 영어2이기 때문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이것, 세 특도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번 써가지고 총두 번의 세 특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특에 대한 것은 활동형을 따로 할 예정입니다. 수행평가와 별도로 활동형을 따로 할 예정이어서
활동형은 안내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잉글리시 북데이입니다. 잉글리시 북데이에서는 잉글리시 북데이는 저희가 학년 저번에 1학년과는 다른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1, 2, 3학년이 각각 다른 주제로 잡고 있어서 2학년도 5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실 사회 나눔 배려 활동을 하고 있죠. 혹시 담임 선생님께 들어지면 사회 나눔 뭐 배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나눔 배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끝나면 5월에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험 범위입니다. 저희 시험 범위는 간단하게 배운 것으로만 할 예정이고요. 그냥 똑같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교과서와 부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에서는 부교재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교과서와 부교재가 모두 다 시험에 나올 예정이고요.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수업을 할 예정인데, 시험 범위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정인데, 제가 이번 주부터 4과, 5과, 6과 정도를 진도를 나가고, 빠르면 7, 8과는 너무 쉬운 단원이어서 가르치지가 않습니다. 빠르면 9과까지도 할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교과서 1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없는 학생들은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보기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나요? 흐리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쵸? 카메라가 흐릿해졌죠? 잠시만요. 그냥 별로 흐릿해져도 본문답은 잘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할 거니까 다시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교과서는 다음 주에는 1과, 부교재는 4과, 6과, 4, 5, 6, 9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수업이 몇 시간 끝나면 과제는 리로스쿨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을 해석하는 정도이니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카메라 초점 흐릿한데 일부러 안 건드리고 있어요. 좀 이따 보면 바로 금방 띄울 거여서요. 다시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교과서는 다음 주에 무조건 일과를 할 거니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부교재는 오늘부터 4과, 5과, 6과를 순서대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9과는 제가 교과서까지 하고 더 여유가 있으면 9과까지 할 거면, 7, 8과는 진도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리로스쿨에서 항상 이 수업이 끝나고 해석의 문제를 과제를 해달라는 것만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저는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띄우겠습니다. 왜 초점이 나가요? 이제 초점이 돌아왔죠. 본문 띄우니까. 제가 여기가 타임이 조금 느려가지고 여러분들 리액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문이 잘 돌아와서 본문이 곧 오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요. 오늘은 조금 쉬운 거부터 문제를 풀고 어려운 거를 할게요. 원래는 게이트웨이를 하고 1번, 3번 이렇게 순서로 나가야 하는데 제가 오늘은 1번, 3번을 하고 게이트웨이를 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펴주시겠어요? 용희쌤이 저번 시간에 요지나 주제를 찾는 문장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보시면 24의 첫 번째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보고 해석을 한 다음에 글의 본문을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동사를 찾으면 주어가 어딘지를 알 수, 동사가 뭐인지를 알면 주어 부분이 해석하기 용이하고 나머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동사는 누가 봐도 have가 되겠죠. People everywhere have their special cultural rights가 있는데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세상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문화적인 right를 다른 말로 쉽게 생각을 하면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적인 행사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가 보다라고 운을 띄었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1학년 때 자주 배웠던 문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as에 표시하고 또 as에 보는 여러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급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원급 비교에서 just가 붙여서 단지 강조를 할 뿐이죠. 원급 비교 as에서는 뒤에 여기 두 번째 as만 해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해설을 뭐뭐처럼 뭐뭐만큼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it is just as true in the workplace, it is in the surrounding culture. 이것은 surrounding culture, 주변 문화에서처럼 직장에서도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변 문화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글의 흐름이 직장 문화에서부터 직장으로 다시 흐름이 전환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All profession observe blah blah 이렇게 나오고 있죠. Profession이라는 게 다른 말로는 쉬운 버전으로 따지면 jobs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쯤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culture에서 culture로 이어졌다가 다시 이 culture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workplace를 와서 이 workplace가 이렇게 직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그들의 특별한 방식을 observe,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observe의 해석입니다. observe가 알고 보면 뜻이 우리가 대표적인 observer 게임에서도 볼 수가 있죠. observer의 뜻이 뭐가 됩니까? 원래 1번 뜻이 관찰하다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약간 규칙이나 법률 등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지키다 혹은 따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해볼게요. 모든 직업들은 그들의 특별한 방식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직업들도 그들만의 고유 문화, 다시 말해 특별한 방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제법 문장이 기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긴 만큼 뭐를 찾아줘야 하면 동사를 찾아줘야겠죠. 동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더니 힌트가 되는 게 and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죠. and 뒤의 모양을 봤더니 puts 하면서 3인칭 단수형의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동사에서도 이 3인칭 단수형의 동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uts랑 같은 모양을 보면 appears와 needs가 있는데 동사가 needs라는 걸 알 수 있겠죠. needs가 동사 1번, puts가 동사 2번이 돼서 여기까지가 주어절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what이라는 게 있죠. 여기 what은 관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 선행사를 포함을 했다는 것과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서로 상반되는 단어가 존재를 하는데요. 어떤 단어가 보냐면 지금 보시면 접두어로 지금 상반되는 단어가 outsider와 insider를 줬다는 거죠. 해석해 볼게요. outsider, 외부인에게 있어서 superficial,
피상적이라는 거죠. 겉보기에 보이는 것들이, 겉보기에 보이는 행동들이, 즉 슈퍼피셜이라는 느낌은 단어 어감이 마이너스입니다. 겉보기라는 뜻을 좀 약간 고급스럽게 말하면 피상적인이라고 합니다. 즉 외부인에게 피상적으로 보였던 행동들, 것들이 내부인을 knit together, 결속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다른 말로 knit가 쉬운 단어로는 바인드라고 생각하시면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사고방식이죠. 마인드니까요. 사고방식을 갖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댐은 누가 될까요? 아웃사이더가 될까요? 인사이더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니치와 푸츠로 이어졌기 때문에 댐은 인사이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외부인에게 피상적으로 보여졌던 행동들이 내부인에게 있어서는 knit together, 결속하는, 묶어주는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한 사고 방식을 놓아줌으로써 일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사고 방식으로 놓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아웃사이더에게는 마이너스로 보였던 것들이 인사이드는 bind together, 플러스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appropriate가 힌트를 주겠네요. 플러스한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게는 피상적으로 보였으나 내부인들에게는 적절한 방식, 결속도 해주고 적절한 사고방식을 해서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플러스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해서 successfully의 어감이 플러스까지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들어갑시다. 그거에 대한 직업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직업군들이 뭐가 되냐면 피지션이 나오네요. 피지션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닥터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이 나오네요. 문장을 쭉 읽어보면 의사들 딱 보고 그 다음에 쭉쭉 넘겨보면 밑에쯤 보면 에어라인으로 비즈니스, 에어라인 아시잖아요. 직업군 E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 다음부터는 애쉬 1번과 애쉬 2번을 깔아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 말은 다 끝났나 보다. 애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보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 주제가 나왔고 지금부터는 애쉬로 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 들어가 볼게요. 이 문장의 동사는 스크럽이 되죠. 그렇죠? 의사들이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 그런 거에서 잘 나오잖아요. 수술실 들어갈 때 막 물 이렇게 나오는 데서 손을 막 미친 듯이 씻죠. 스크럽하는 행위는 손을 씻는 행위입니다. 무려 손을 몇 분간 씻는데요. 7분간 씻습니다. 뭐 하기 전에요? Surgical procedure, 수술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손을 7분 동안이나 씻습니다. 즉 여기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죠. 이벤트가 되고 다른 말로는 하나의 그들만의 고유한 rights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그렇게 나왔죠. 근데 while절이 들어왔네요. while절이 어떻게 들어왔냐? while절이 어디까지예요? 선생님 항상 어디까지 찾아주면 좋다고 했어요. 1학년 때. 콤마까지 찾아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콤마까지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ile the necessity 블라블라네요. 여기서도 while절의 동사는 is가 되네요. 그럼 주어하면 되겠네요. prolong이 long에서 보면 되겠죠. 오랫동안, 지속동안 하는 거죠. 지속동안 scrub하는 얘기, 문지르는 그 필요성은 어드벤트라는 단어 선생님이 1학년 때 가르쳤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드벤트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어드벤트가 다른 말로는 선생님이 그때 가르쳤을 때는 emergence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emergence라고 하기도 했고 emergence의 더 쉬운 단어가 appearanc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ppearance가 도래라는 뜻이죠. 도래 출현이라는 뜻인 거죠. 선생님이 EBS는 이런 말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는 출현 혹은 나타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germicide, 현대의 살균제의 출현과 함께 계속 이렇게 문지르는 행위가 question, 의문의 여지
예, 문제는 행위의 필요성이, 행위의 필요성이 의문의 여지를 둔 반면에, 즉, 퀘스천은 다니까, 굳이 이렇게 손 씻는 행위가 필요해? 살균제 바르면 되잖아.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어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있지만, 그것에, 뭘까요? 여기가 또 동사가 있네요. 동사가 있고, traditional role이 주어가 되죠. 근데 어떤 행위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인 ING 선생님 그때 가르쳤던 것 같은데요. 한 번만 짧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때 어떻게 하냐면,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 정도 해석을 하면 된다 했어요. on ING. on ING.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쵸? 뭐뭐 할 때라고 해서, 주로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when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수술팀이 delicate procedure, 섬세한 절차, 즉 섬세한 절차가 수술 과정이 되겠죠. 수술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은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 deny가 부인하다 마이너스, on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한 느낌이죠. 굳이 지금 살균제도 발견됐는데 손 씻는 행위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게 요즘에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런 행위 자체가 존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술하는데 행위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네요. 그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술팀 이야기가 끝났나 봐요. 의사 이야기가 끝나고, 에어라인 비즈니스 항공업계가 되나 봐요. 항공학계에서의 first officer, 선생님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first officer를 부기장이라고 합니다. 부기장이 deplane 하셨대요. 밑에 단어가 주어졌던 걸로 알아요. 항공 비행기에서 내려요.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conduct를 한다고 하네요. 여기 동사 1번, 2번 선생님 체크한 거 보이시죠? and로 병렬 구조였던 거 한번 봐주시고요.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Walk around inspection. Inspection 많이 봤죠? 조사란 뜻이에요. Walk around. 그냥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Walk, 걸어서. Round, 돌아. 그, 걸어서 도는 순찰을 합니다. Before take off, 뭐 하기 전에? 비행기 날기 전에요. 즉,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한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약간 체크업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많이 봤어요. 그 다음 장 봤더니, 셀덤이 등장을 합니다. 셀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가 있었냐면 부정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부정부사 말로만 하고 갈게요. 부정부사는 모양은 부정어, 낯이 없지만 의미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1학년 때 배웠을 것 같아요. Hardly, scarcely, seldom, barely, rarely 이런 거다 있었고 5개 정도 선생님이 알아달라고 했어요. 혹시 몰라서 한번 적고 들어갈게요. Hardly, scarcely, barely, rarely. 밑에 셀던까지 해서 꼭 5개 정도는 알아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부정부사가 앞에 나갔어요. 1학년 때 영어 좀 했으면 조금만 했어도 알겠다. 앞에 나가면 뭐가 일어날까요?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도치가 지금 도치다시피 이렇게 일어난 게 도치가 되죠. 디스커버가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의 투에 의문법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이고 시제가 현재이다 보니 두가 앞으로 나가고 일반 동사는 그 자리에 있어서 도치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웬만하면 셀도 의미해줘야 돼서 something wrong, 나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굳이 나쁜 것을 발견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순찰을 도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약간 이런 어조가 있네요. 하지만, 즉, 굳이 나쁜 거 발견하지 않는데 왜 도는 거야? 하는데 but 하면서 플러스의 의미로 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그것은 prepare, 뭐 한다, 준비합니다. 카피콜에도 나왔어요, 밑에 단어. 운항 승무원이 그들의 멋진 책임감을 전합니다. 어떤 책임감인가 하면 수거가 조금 떨어졌네요. 개다고 개투동사가 될것 같아요. 모든 영혼들이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감을 위해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어떤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륙하는 걸 탑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주종 특유의 의뢰는 의뢰가 아까쯤에 단어 봅시다. Why가 나왔죠. 의뢰는 직종 아까쯤에 뭐 나왔어요? Profession 생 안 적을게요. Profession의 의뢰는 업무 완수에 기여한다. 선생님이 본문 책으로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to do their work successfully 이 문장의 주제문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AC로 까는 거니까요. 답은 너무나 쉽네요. 1번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고유한 관습이 문화 간 교류로 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제끼면 될 것 같고 기술 혁신은 직장 내 비효율적인 관행 이런 말 전혀 없잖아. 그냥 이거 소재만 겹쳤던 것 같은데요. 같은 직종의 종사자는 권익보호 단체에 없어 결속 있었네. 아까 지금 need together. 근데 그런 걸 헷갈리지 말고 직종 있었으니까 그냥 참고할 때 권익보호 단체 이런 말 없었죠. 근무 조건, 뭐 컨디션 이런 말 없었고 개인 만족도가 없어서 보기에 답들이 너무 매력, 보기에 그 오답들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네요. 너무 답을 명확하게 갈라주는 거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먼저 뭐가 있었냐면 내용 정리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본문 한번 띄워볼게요. 내용을 다시 하면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나? 컬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컬처에 대해서 컬처가 뭐를 가지고 있다? 모두 다 라이트를 가지고 있다. 컬처뿐만이 그런 건 아니다. 컬처뿐만이 그런 건 아니다. 옷들도 가지고 있다. 잡도 가지고 있다. 잡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Professions도 라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 라이트로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 이렇게 되죠. Outsiders가 되고 Insiders로 나뉩니다. Outsiders가 되고 Insiders로 나요. Outsider에게는 다소 이게 뭐 이렇게 보인다? Superficial.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Superficial로 보인다. 피상적으로 보입니다. 피상적으로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Inside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인다? Knit together 하고요. 그 다음에 stop and put. 선생님 이렇게 지금 처음이라 이렇게 친절하게 다 적어준다. Appropriate mind, 적절한 마인드에 놓게 된다. 그래서 뭐 할 수가 있다더라? Do their work successfully. 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AC가 선생님 그냥 넘기기 싫으니까 이렇게 바로 쓸게. AC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AC 1번과 AC 2번이 나오죠. AC 1번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침에 의사들이에요. 의사들을 거기 책에 있는 용어 선생님 써줄게요. Physician이었던가? Physician이었어요. 비지션스였고 AC2번이 누구였죠? 에어크래프트, 뭐 에어라인으로 쓰겠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에어라인입니다. 선생님 이제 말할게요. 굳이 뭐하는 행위였어? 스크럽하는 행위였어요. 스크럽하는 행위가 외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굳이 살균제가 있는데 필요해? 라고 하지만 내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술 안전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어라인은 뭐였어요? 에어라인은 그냥 이륙하기 전에 일종의 체크업이었어요. 인스펙션이라고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책을 안 보고 지금 내용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어서 책에 아닌 단어도 이해해 주길 바래요. 인스펙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그러죠. 굳이 오류도 안 발견하는데 굳이 그렇게 돌 필요가 없어? 약간 일종의 의문을 제기하죠. 아웃사이더들은. 근데 인사이더들의 마음 뭐예요? 아 그나마 그 승객들이 안전한 목적지로 가는데 잘 이동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에서 인스펙션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의 답은 어디가 나왔더라? 선생님 여기 부분이 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상이 하게 된다 라고 해서 이겨져 이 답이 이렇게 유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게 칠판이 아니라 전자펜이고 글씨를 잘 쓰게 선택하다 보니까 한 색깔로만 대충 써가지고 지금 중간중간 빨리빨리 말도 하기 때문에 놓치면 힘들지만 좀 이해가 됐으면 싶은데 잘 이해가 될까요? 이게 송출이 좀 늦으니까 선생님이 리액션을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것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거는 좀 기지개를 폈다가 몇번할 거냐면 25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휴식을 하고 25페이지를 합시다. 송지호 학생이 선생님 220명이 어디 갔냐고 하는데 지금 220명이 어디 간게 아니라 EBS 통해서 들어와서 카운트가 좀 낮게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로그인 철저히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제가 의립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르친 데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는 스타일로서 수업 안 들으면 뭐 자기가 손해죠. 지금 현재 30분이어서 오늘 설마 3개를 다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오늘은 크게 미리 말하지만 2개만 하고 마무리를 할까 마음을 먹고 OT를 했더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3일 전부터 궁금했어요. 댓글에 시온, 얘 누굴까? 시온 애니? 저희 3일 전부터 궁금했는데 다른 선생님 수업 시간이어서 방해될까봐. 얘 누굴까? 나중에 누군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이제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시 이제 25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요지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해석을 하고 내용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왼절이네요. 왼절이니까 또한번 끊어줘야겠죠. 콤마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끊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동사 표시를 먼저 하세요. 동사가 근데 우리가 아는 이어 동사네요. 단어 두 개를 이어 동사라고 하죠. Put on 중학교 때 배웠다. Put on, take off라고 했던 것 같은데 Put on을 다른 말로는 wear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3인칭 단수니까 wear 쓰라고 써주면 되겠네. 젊은 경찰관이 처음으로 뭐를 입으셨대요? 유니폼을 입었을 때, 경찰관 처음으로 뭐 입었다는 거죠. 입으면서 뭐라고 느꼈어요? Strange하고 foreign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Strange. 이상해요. 다른 말로는, 이상하기보다는 그냥 엄밀히 말하면 낯설죠. 낯설고 foreign. 외국스럽다 하지 않아요. 생소해요.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냥 이런 거잖아. 내가 온라인 계약의 첫 번째 수업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떨리고 선생님 솔직히 떨리는데 안 떨리는 척 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그거를 멋있게 영어로는 strange and foreign 낯설고 이질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N 나왔네요. 버시랑 똑같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유니폼에 반응합니다. 근데 more or less 다소 predictable way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도 반이어 개념이야. 입은 사람은 막상 낯설대요. 마이너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야. 보는 사람 있잖아. 그 입은 걸본 사람은 다소 predictable. 뭐할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측을 할수 있어요? Just as they do. 그들이 예측하던 방식이에요. 누구에게? Priest. 사제들에게. White coat 가 그냥 흰색 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흰색 가운 의사에게 했던 거와 같이요. 여기서 to를 얘들아. they와 to를 찾아볼까? 데이는 다른 말로 just as they 앞에 지칭어 딱그 정도밖에 없어요. 예전에 other people이 되겠죠. tiny do는 대동사라고 합니다. 앞에 단어 반복하기 싫어요. 멋지게 깔끔하게 있는 척하면서 그냥 대신하는 동사 한번 써볼래요. do가 받는 거냐 앞에 거 따라한 것뿐이죠. react가 됩니다.
그들도 예측 가능해요. 사제복 입었으면, 아, 제가 사제인 같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의사 입으면, 아, 제가 의사인 같다, 저런 행동하겠지, 예측을 하실 수 있다는 거가 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게 두가 리액이니까, 이 리액이 명사화된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리액션들을 help to make,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make 오형식이네요. 배웠지, 사역 동사. 여기 feel에게 영향을 줬어요.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런 리액션, 사람들 리액션, 뭐 경찰관 이제 입은 사람이 a part of the uniform, 유니폼의 일부죠. 유니폼이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and more comfortable, and 다음에 지금 엄밀히 따지면 feel이 생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feel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요. 근데 어떤 역할이 얘들아? that go with 이 관계대명사 붙었네요. go with가 어울리다란 뜻이죠.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그래 하나밖에 없잖아. 유니폼이랑 어울리는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말해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문장 약간 기니까 이러한 반응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아 이게 나가 유니폼의 일부라고 이거 제복의 일부야. 즉 나는 유니폼과 한몸이야라고 느끼고요. 그 유니폼과 어울리는 역할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약간 적응 단계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다시 말해, 유니폼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고 있네요. 계속 반복되는 용어 보면 알겠지. 누가 주인공이야, 오늘의 주인공은? 유니폼인 거알수 있잖아요. 유니폼의 요점은 다음과 같아. 땡땡 하면서 콜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역할 부연 설명이네. 부연 설명이 뭐에 속해요? 요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화죠. 여기서 they 누구야? 그들 앞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uniforms가 되겠죠. uniform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해줘. 여기도 준사역 동사 써졌네요. 준사역 동사, think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해줘요. 어떻게 생각하게 해줘요? particular way of behaving, 뭐하는 방식을? 행동의 특정한 방식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communicate, 뭐할수 있게 해줘요? 의사소통을 해줍니다. 누가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해줘요. What function that person is expected to perform?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해준대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줘? What function, 여기서 what function은 어떠한 기능이죠? 펑션,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이거를 명사 수식하는 것들은 뭐야? 의문?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더 어떤 기능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능이래 얘들아?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행동을 예상할지 행동에 예언되어지기를 명확하게 의사 전달해 줍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문장 구조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병렬이에요, 얘들아. 병렬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병렬을 지금 뭐랑 병렬인가 다소 헷갈리는 거잖아. 어떻게 병렬이냐면 커뮤니케이트가 우선 동사 원형인지는 알겠어. 애가 동사 2번인지는 알겠어. 근데 애가 help에 걸리느냐, think에 걸리느냐를 보면 헷갈리는 거잖아. help란 병렬일까, think란 병렬일까. 근데 얘들아, 의사소통 전달하는 주체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지금 유니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think의 주체는 사람들이었잖아.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아니야. 유니폼이 말해주는 게 되니까 help가랑 동사 1번, communicate가 동사 2번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think라는 것의 주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communicate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을 해보면 유니폼이랑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니폼 그 자체가 타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경찰복을 입었으니까 경찰 활동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하게 하는 거니까 help란 병렬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들어갈게요. 그 다음 문장 들어갔더니 our dress and appearance are serving uniform as well. as well에서 주나오는데 as well이 다른 말로는 우리가 중학교 때 a라고 외죠. 투네요. 역시네요. 그러면 생각의 의미가 확장됐네. 어떻게 확장됐어? 우리의 의복과 외양, 외모죠. 외모도 유니폼의 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니폼 앞에 이야기 끝났고 이제부터는 무슨 이야기 할 거야? 주제가 우리의 의복과 외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사구가 붙었네요. 얘들아 뭐라 붙었어? Whether or not. 우리가 그것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유니폼의 일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게 또 이제 확장돼서 이제 스토리가 앞으로 이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도 앞으로 일일 거예요. 그들은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스테이트먼트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표현입니다. 누구의 타인에게 있어서 표현이래요. 뭐 무슨 표현이야? 뭐에 대해서 표현이야? 우리로부터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지 타인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의복 보고 오늘은 제가 파티장 반갑다. 아, 오늘은 제가 공부하러 반갑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동등하게 데이 또 똑같네요. Our dress and appearance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은 강력한 표현 수단입니다. 이제 타인이 아니라 옷을 입은 우리죠. 우리.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수단이래요? About what to expect about ourselves.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에 우리 자신에게 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아, 유니폼이든 뭐 다시 말해서 아까 제 드레스 입은 의복이든 외모든 입는 사람과 보는 사람에게 모두 다 영향을 주는 수단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디스가 주어네요. 그쵸? 문장 시작이니까. 동사 뭡니까? 네, 잘 찾았어요. shapes가 동사일 것 같아요. 컴마 삽입구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방식과 함께래요. 근데 어떤 방식이에요? 컴마부터 해석할게요. 우리의 외모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준 방식과 함께 이것은 아마 형성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됐을까요? 40분밖에 안 됐네. 엄청 빨리 끝나네요. 1번부터 들어갈게요. 외관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투영합니다. 완전 문장 거저먹었다. 그치? 외관, appearance, 생각, think, 감정, feel. 어디 나왔었어, 얘들아? 여기 있었잖아. 대놓고 박았잖아. 그치? 마지막 문제가 주제문이 되는 거네요. 답은 어떻게 돼? 1번이 되네요. 제복, 유니폼 나왔지만 자신감이란 말 없었던 것 같아요. 1도 안 나왔어요. 제낄게요. 사람마다 개성의 옷차림, freedom, 안 나왔죠. 자유, 제낄게요. 사람들은 옷차림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타인도 나오고 옷차림도 나왔고 의식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타인에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준다가 맞는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을 보고 내가 잘 차려입었지가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 알려주는 수단이다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4번은 이런 표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장과 외양은 사람들의 감정,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선생님, 야, 헷갈렸다. 미안하다. 그 사람과 감정을 투영한다라는 표현이 없었죠. 선생님, 복장과 외양, 미안하다. 드레스와 실수했네. 외양, appearance네. 감정, 생각, 행동. 아까 지금 마지막 문장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쉐이프가 있으니까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됩니다? 5번이 됩니다. 투영이란 말이 없어. 선생님 문장 끝까지 안 읽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틀립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5번이 답인 걸 알 수 있네.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니까 5번이 답이었네요. 됐을까요? 그럼 내용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내용 정리 다시 해봅시다. 내용 정리를 했더니 첫 번째 뭐부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유니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니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를 하냐 하면 일종의 아까 전에 키워드 나왔던 것 같아요. 리액트입니다.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할게요. 입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은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 옷 너무 처음 입어가지고 어색해, 스트레인지해. 나 이거 너무 이질적이야 라고 느끼죠. 포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보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야. 마치 네가 옷을 입으면 뭐 할 수 있어? 프리딕터고 할 수 있다니까? 좋은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야. 유니폼 경찰뿐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액트가 이 할부분이 이 리액션이 유니폼이란 건 바로 이런 것이란다라고 하면서 포인트라고 하죠. 포인트 요점은 다음과 같아 땡땡 하고 나오시면서 뭐를 이야기하시면 엄밀히 따지면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똑같습니다. 입은 사람이 나오고 보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입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대요? 선생님 영어적 표현 아까 침에 봐보면 입은 사람 선생님 본문을 봐봐야겠다. 책을 봐보면 입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나? 그제서부터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표현이 아까 그렇게 나왔죠. A particular way of behaving. 뭐 할 수 있도록 나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대요. 또 보는 사람에게는 의사소통을 하죠. 뭐 할 수 있대요. 아, 애들이 뭐 할 수 있어? Expect.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애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걸. Performing 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유니폼이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세 이건 다음 장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넘길게요. 유니폼이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확장을 하냐면 아까 쯤에 나왔었죠.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유니폼이 누구한테 확장을 하냐면 얘한테 확장을 하죠. Dress와 Appearance. 의복과 외양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복과 외양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똑같아요. 입은 사람 보는 사람이에요. As well이 나왔잖아. 그냥 즉 여기한테 as well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는 사람이야 라고 똑같은 거죠. 입은 사람 보는 사람부터 나왔네요.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우리로부터 expect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스스로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스스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거 expect인데 A를 예측하는 거고 이 expect라고 나왔는데 A는 A를 예측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 다시 말해 결론을 낸다는 거죠. 사람들의 외부 사람들의 리액션과 함께 이걸 리액션은 아까 침에 다시 말하면 보는 사람의 리액션과 함께죠. 보는 사람의 리액션과 함께 이것들이 아까 집에 뭐였을까요? 드레스인 것 같아요. 이것들 뭐였던 것 같아요? Appearance였던 것 같아요. Appearance는 형성해. 뭘 형성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하는 걸 형성해. Feel. 또 뭐 하는 걸 형성해? 그 다음에 Think. 뭐 하는 걸 형성해? Behave를 하는 걸 형성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선생님 지금 아까쯤에 마지막 3번에서 문제를 보기를 첫 번째부터 읽다가 투영을 제대로 안 보고 제끼다가 선생님이 1번이라 체크했다가 끝까지 읽어보니까 답이 5번이어서 수정했었어요. 여러분도 잘 따라오셨기를 바래요. 여기서 5분 남았으니까 시간은 어정쩡하잖아요. 선생님 다시 말하면 오늘 이거 한 거 해서 꼼꼼하게 리로스쿨에 두 문제인가 있으세요. 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게이트웨이와 다시 오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원래 하루에 내일부터는 세 개씩 끝낼 예정이에요. 오늘은 약간 두 개 하고 싶어서 앞에 OT도 다 한 거고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OT 다 했으니까 지필평가가 기대하니까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시라는 거. 1과 2과 3과 4가 오늘 벌써 다 거의 끝났다는 거. 시험 범위가 계속 누적된다는 거. 선생님은 지금 아까 쯤에 댓글했지만 홀수만 가르쳤지만 짝수도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 책에 있는 지문들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 7과 8과는 미리 가르치지 않을 거라는 거, 미리 5과 게이트웨이 1과 3과 풀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3개 할 수도 있고 1 받은 날 조금 쉽다 싶으면 4개 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속도가 점점 더 붙길 바래요. 제가 지금 근 거의 3개월 만에 첫 수업이어가지고 지금 두 개밖에 못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수업을 해서 빨리 진도를 빼고 복습을 하는 게 더욱더 좋은 거니까요. 혹시 이해가 안 간 거 있으면 리로스쿨 말고 뭐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잘 댓글에 드릴게요. 지금 제가 먼저 말하고 송출되는 게 늦어가지고 댓글창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저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수고하셨고요. 내일까지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1교시여가지고
좀더일찍일어나서정신바짝차려서나오셨으면좋겠어요내일은조금어려운지문이니까설명이더많이필요로한지문이니까집중해서했으면좋겠어요어여러분별거없으면저는이만마칠까해요인사하고나가도록합시다용희쌤이댓글엄청잘달아주고계시네요댓글달고나가셔도돼요안달고나가셔도되고요선생님이1분만있다가종료키누를게요Thank you.